기물 공식 깃발을 들고 입장하시겠습니다. 입장! 경제 녹색 기술 상품 실천 및 국제기구 세계 녹색 기후기구 헌법을 이행하는 것은 세계인들의 책무입니다. 대한민국은 저탄소 녹색 성장기본법 제4조, 전 세계 국가 제5조 모든 지방 정부, 제6조 모든 기업, 제7조 전 세계 국민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참석해주신 내외빈 소개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세계 창조 경제 녹색 기술 상품 실천을 위해 국제기구 세계 녹색 기후기구 여성 지도자본부 의장으로 추대되신 박미경 의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국제기구 녹색 기후기구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국제기구 세계 녹색 기후기구 헌법과 기구를 최초로 설립하신 설립위원 집행부 박사이신 빅토리 리 글로벌 총의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설립임원 집행부 박사이신 레지나 박 글로벌 본부 CEO이십니다. 다음은 설립임원 집행부 박사이신 김성민 디자인 방송의장이십니다. 설립임원 박사이신 정창균 검찰검사 의장님이십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본부 지원 의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선물상품 글로벌 전산 플랫폼 로펌 본부 박사이신 CEO 고재수 지원 의장님이십니다. 다음은 글로벌 방송 본부 CEO 박사이신 강대원 지원 의장님이십니다. 다음은 글로벌 교육지원본부 CEO 박사이신 강대옥 지원 의장님이십니다. 다음은 국가별 지원 의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본본부 한현남 지원 의장님이십니다. 중국본부 박사이신 강성채 지원의장님이십니다. 이로써 내빈 소개를 마쳤습니다. 이 모우사는 수많은 전설과 역사적 중요한 가대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성지인 칠지지맥을 가지고 있는 한 봉우리로서 높이 해발 919m 이르르며 이 전라도 지역에선 세 번째로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구례하음사, 네네, 무등산 그리고 세 번째로 높은 이 지역은 삼면이 호수로 이렇게 둘러싸이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절경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뒤로는 무등산이 그리고 앞으로는 조계산이 국립공원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상에 올라서면 노고단의 봉우리가 이렇게 한눈에 펼쳐지는 그야말로 아주 아름다운 그런 천혜의 요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역사와 그 가치 그리고 그 자료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 모우사는 깊은 그 운둔의 그 세상에서 이렇게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모우산의 봉우리는 백아산을 줄기로 타고 내려와 동부천을 앞에 두고 멈춰 서 있습니다. 모우산의 정상에 서면 삼면의 이 봉우리 우어지는 모든 주암호수는 그야말로 전라남도의 생명줄이자 그리고 수원보호지인 절대보호지역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우산의 정상에 서면 그 강렬한 에너지는 가보신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극전을 아끼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우산은 주암 때문에 삼면의 호수인 이 천혜의 요새 속에 그리고 청관사를 뒤편에 두고
무등산을 뒷면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곤 합니다. 주암댐의 상면의 호수는 전라남도의 모든 생명의 보고며 무사람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암의 담수 과정에서도 3개의 군과 3개의 면이 수몰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삶의 터전을 떠나보내야만 하는 그런 아쉬운 현실 속에도 저희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주암의 물을 담수하는 그 과정에서도 많은 주민들의 피해와 그리고 그 살고 있는 터전을 떠나보내는 그런 아쉬운 현실이 지금도 우리 민 사이에는 남아 있습니다. 또 주암은 이 요소에 갖춘 절대적 보호지역으로서 친환경적이면서도 또 주변의 절대적인 수온 보호를 위해서 주민들 및 관공서에서도 세심한 관심을 두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 모호사는 삼청리 왕대라고 합니다. 왜 삼청리라 하면 물과 바람과 또 달빛이 아름다워서 삼청리라 부른답니다. 수청, 물이 사계절 마르지 않고 있어서 그 아름다움을 수청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또 바람이 쉬어서 간다고 합니다. 바람이 쉬어가는 곳, 그래서 그걸 풍천이라 말하고 또 대낮에도 달빛이 항상 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맑고 곱고 청아하다 해서 삼청리, 그래 왕대라 이렇게 이름하고 있습니다. 이곳 모호사는 또 특히 이 문화재 초연정을 가까이 두고 있으면서도 물과 바람과 달빛이 아름다운 이 천혜적인 요소에 저희 국제기구 세계 녹색기후기구의 여성 글로벌 본부 세계 지도자 여성협회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 기치를 올리게 되는 데 대해서 저희 개인으로도 굉장히 큰 광역으로 생각하고 이 지역을 위해서도 앞으로 많은 역할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계절을 마르지 않는 물과 또 바람과 아름다운 달빛을 가진 이곳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힐링 장소이며 치유의 장소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인이 되신 최인호 작가님의 상도를 통해서 이 모우사는 고려인삼의 시온지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모우산의 원래 이름은 나복산 또는 모구산이라고 불렀는데 이 나복산이라 함은 산삼이 많이 나는 곳, 또 산삼이 잘 자라는 그런 명칭의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든 학자들을 통해서 이 부분도 다 입증이 되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우산의 기원은 고려 공민왕 1361년 홍건정의 난을 피해 왕의 태후를 모시고 이 피란을 온 것으로부터 유래한다고 합니다. 홍민왕은 이 수려한 산사에 매료가 되어서 약 1년 정도 가궁을 짓고 환궁할 때까지 1년 남짓 이곳에서 주석을 하셨다는 그런 아름다운 설화를 간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후 원래 명칭인 나복산에서 모우산으로 바꾸었는데 그 어머니의 품속 같은 산이라는 본래의 의미를 지니는 산이로서 모후산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공민왕은 중국 원나라 말기에 안동인 곳에 피란을 하셔서 약 70일 동안 머물렀다는 그런 설화를 함께 동시대에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것도 모든 학술적인 토대와 학자들의 입증을 통해서 재구현해야 할 그런 시대적인 소명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산세가 험악하고 호남 내륙의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한 이곳은 6.25 전쟁의 깊은 상처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당시 빨치산 전남도당은 이곳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주로 여기에서 활동을 했는데 한날 한시에 제사가 지금도 많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또 간혹 총살을 당하거나 한 고을에 한 주민들이 한날 한시에 그리고 대량으로 학살을 당하는 그런 뼈아픈 흔적과 외환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루빨리 이 순교자들의 넋이
이로 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이곳에 또 그들을 위한 추모 공원이 마련되기를 저는 간절히 희망합니다. 우리의 바른 역사 인식 없이는 세계화란 빈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는 살면서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모호산에 오늘 이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는 것은 바로 모호산이 세계화하는 그 시작이 국제기구에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아무쪼록 먼 길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과 내 내빈 여러분, 그리고 초모장님, 그리고 내준아 대표님에게도 뜨거운 감사를 올리면서 저는 오늘 이렇게 짧게나마 모호산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 지도자 본부 의장에 임명합니다. INGO WGC 멤버임을 인증하는 회원증 및 배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부 허가서 사인 및 전달이 있겠습니다. 미경 의장님께서 사인하시고 글로벌 감찰검사 의장님께서 날인하시고 전달하시겠습니다. 세계 녹색 기후 기구 글로벌 여성 지도자 본부 설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시대가 가장 필요한 유대한 여성 국제 기구 세계 녹색 기후 기구 글로벌 여성 지도자 본부 대표 박미경 의장님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의장님은 20여 년 동안 이곳 모호산을 아름다운 자연 그대로 보호해 오시면서 현재 열정과 사랑으로 자연을 친구 삼아 혼신을 다하여 걸어오신 분이십니다. 또한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홀에서 미혼모 쉼터 마련을 위한 콘서트도 가졌으며 한국 아이를 입양한 호주 양부모를 위해 제호주 한국문화원을 열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일에도 힘을 쏟으셨습니다. 미혼모 혼자 사는 여성, 상처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시며 몸소 실천에 오심으로 많은 분들에게 존경받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모호산에서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글로벌 여성지도자본부 설립식을 시작으로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녹색기술상품 실천 목적과 사명을 세계 만방에 공포하고 녹색 기술 실천의 의지를 확고히 하며 국제기구가 전 세계인의 책무 실천을 위하여 국제기구 글로벌 본부에서 운영하는 각 본부 여성 지도자 분들이 국제기구 세계 녹색기후기구 녹색 기술 실천을 통하여 전 세계로 가는 글로벌 여성 지도자 본부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글로벌 여성 지도자 박미경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성 리더십과 여성 지도자분들의 세계 활동을 위하고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글로벌 여성 지도자본부를 이끌 위원회를 발족, 등록하여 전 세계를 실천적 활동을 시작으로 이념, 사상, 철학을 넘어 세계 여성 지도자들로서 국제기구 인재 양성, 녹색기술 상품 실천을 위한 기술 검증, 기술 발굴, 기술적 지적 재산 서술 등 생산 판매 소비를 촉진시키고 국제기구 세계 녹색기후기구에서 실천적 활동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세계 여성 소비자분들이 직접적인 녹색기술 상품 의식주 등 녹색기술 상품 사용 활동을 통하여
세계 여성 지도자의 사명과 목적을 전달하고 소통 포럼을 주관하는 등 사회 약자를 보호하는 등 수많은 세계 인류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국제기구 세계 녹색 기술 실천기구 세계 녹색 기후기구 세계 여성 지도자 협의회를 결성하여 그 시작을 알리고 진실을 규명하는 활동 등을 국제기구 모든 여성분들과 소통을 하는 국제기구 세계 녹색기구 글로벌 여성 지도자 본부가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국제기구 세계 녹색기후기구 세계 여성 지도자 협의회를 통하여 세계 녹색 기술 상품 실천을 통하여 향후 세계 여성 지도자들이 전 세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각종 문화 행사에 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장차 국제 녹색 기후 기구를 통해 다문화 여성에 대한 인권 보호와 미혼모에 대한 관리 및 실태 파악에도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또한 폭력 여성에 대한 보호 관리 구축을 위해서 여성 CEO들을 기반으로 사회적 봉사 단체 구성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함께 더불어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 기업 지원, 사회와 여성 보호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세계 녹색기후기구 세계 여성 지도자 협의회 포럼 준비위원회를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피해 여성과 모든 여성들을 위한 문화, 정신적 치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그 어떤 것이든 동떨어지지 않고 더불어가는 형태 융합 방식,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실업 등 틈새 실업자인 교육을 통한 개몽 후 전 세계 360개국 개발에 참여, 대한민국 문화 전파 등 미혼 남녀, 남성들까지도 포옹하는 다국적 국제기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신 네이빈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제기구 세계 녹색기후기구 세계 여성 지도자 본부 설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제기구 세계 녹색기후기구 일본 본부 국가지원의장 한현남. 오늘 우리 박미경 여성 세계 지도자님의 이 본부를 이곳에서 이렇게 마련해 하신다는 게 저로서는 무엇이라고 감격의 말씀을 전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어제 우리나라에서는 귀중한 설날이 있다고 해서 비행기가 많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데 올 수 있는 제 좌석이 없어서 갑자기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표를 마련을 해보니까 자리가 없어서 오늘 여기를 갈 수 없다고 해서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 비행기 끈을 묶어서 저를 좀 한국 땅에 내려다오 아니면 입석이라도 좋으니 내려다오 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정말 와보니 여러분들은 오늘 바람 있는 이 맑은 공기 속에 앉아 계시겠지만 제가 스님과의 만남의 시간에서 여러 번 이 마당에 와봤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맑고 아름다운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이 시간 그리고 이 아름다운 꽃들이 춥지도 않고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신 것에 대해서 거꾸로 스님께 너무나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추운 자리에 오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보다 거꾸로 이런 자리에 저희들을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보따리는 30년 전에 한국 여성으로서, 여자로서, 아이로서 호주에서 한국말로요. 수질, 오염을 방지합시다. 그 밑에 영어권의 나라기 때문에 다시 Let's prevent water pollution 라고 캠페인을 벌렸던 시장 바구니고 공부 주머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국 어린이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셔도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세아니아의 작은 우리 한국 식구들이 저를 포함해서 여성들이 오세아니아 대표인 나라 오스트랄리아에서 이런 캠페인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됐습니다. 그 전에도 하셨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영어권 나라에서 한국 여성들이 이렇게 한국말과 영어와 함께 우리가 만든 퇴비로 건강한 환경을 만듭시다. Let's make our healthy environment with our handmade compost. 내 손으로 만든 거름으로 우리가 전 세계 식구들이 사람의 생명과 유물과 유기물들의 생명체가 우리 손으로 만든 퇴비로 우리 생명을 지킵시다 라고 작게나마 캠페인을 해서 Australia Government Provide로 이렇게 이 천으로 만들어서 10년을 써도 이렇게 쓰고 있는 그런 우리 한국 여성들의 작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는 이 아름다운 곳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 보석처럼 감춰져 있던 우리 이 땅이 전 세계의 글로벌이라는 단어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전 세계의 이 역할을 우리 땅에 특히 모국의 내 땅에 이 일이 오늘 이렇게 벌어지게 만들어주신 박미경 여성 지도자 본부장님께 진심으로 영광스럽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멀리서 비행기 입석을 타고 날라온 임현숙 오늘 축사에 감사드립니다. 호주 오세아니아를 그들을 위한 모국 교육에 커다란 뒷받침을 해주셨던 훌륭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도착해 보니 말씀하신 그 박미경 우리 스님 소개에 호주에서 제가 한국 입양아 이름은 샛별 한국문화학교입니다. 스님께서 물심양면으로 늘 도와주셨던 그 일이 이제 지금 한국 이 모국당 모우산에서 이 본부에서 이제는 37만 명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키우지 못한다라고 내보냈던 우리 아이들에게 또 이 꿈이 글로벌 한국 여성 지도자들에 의해서 생명을 제일 유시한 우리 본부 목적에 의한 설립 목적에 근거하여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글로벌 그 본부가 돼주신다는 것에 대단히 감격하고 또한 한 번 더 무궁한 축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을 청량해라고 그렇게 합니다. 청량은 푸르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또 양들은 유순하여 아주 사회적인 집단 생활을 잘 하면서 화목하고 유순하여 아주 그 희생의 어떤 그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물을 이렇게 올릴 때는 이 양을 이렇게 대신해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곤 하지요. 그래서 2015년은 이와 같이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그리고 많은 뜻을 지닌 그런 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많은 뜻을 지닌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우리 기구의 총의장님이신 의장님을 이렇게 모시고 그리고 또 대표이신 내진아 박 대표님을 모신 가운데 각 기구의 의장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오늘 이렇게 성대히 국제기구 여성본부가 이렇게 탄생되는 이 무궁한 영광의 자리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본 행사가 아무런 차질 없이 온만히 이루어질 수 있는 데는 각 기구의 의장님과 또 필리핀 의장님 또 일본 의장님 밤낮 없이 불철주야 저와 함께 한 달 정도 움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이렇게 얼굴을 뵈는 이 순간은 지극히 짧고
한순간이지만 오늘 이 순간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많은 분들의 노고와 그분들의 염력이 함께 했음을 여러분들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각 기구의 의장님들과 녹소연 전국연합 대표이신 김철수 대표님, 호주에서 멀리 이곳을 와주신 호주 호남향후회 회장이신 임현숙 선생님, 이 기구에 감사로 계시고 또한 주식회사 세종의 대표이신 방행래 교수님, 그리고 저의 오랜 은사이신 이재성 선생님, 그리고 오늘 대전에서 이 거룩한 자리에 함께해 주신 성천문화원 원장님, 오도석 원장님, 우성정보대학 김영진 교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낱낱이 감사의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국제기구의 본뜻을 잘 살려 살아 숨쉬는 지구, 그리고 푸른 행성을 지키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갈 수 있기를 저는 여러분들 앞에 또 새삼 고백합니다. 유무기체까지도 지키고자 하는 이 기구의 본뜻을 잘 살려 또 노력하고 인류가 지닌 무생명의 모든 근원을 살펴서 본질을 깨달아 실천하는 그런 기구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여성기구가 함께 할 것을 여러분들 앞에서 또 다짐합니다. 국제기구 세계 여성지도자 협의회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랑 또한 실천을 몸소 실천하면서 여러분들 속에 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미래사회의 사회적 여성의 역할과 또 여성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를 문화예술 콘텐츠에 실어서 여성이 가진 무한 가치를 건강한 모성에 실어서 가고자 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 함께 해주신 총의장님, 내진아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국제기구를 통해서 세계를 향해 도전할 수 있는 그 귀한 기회 주심에 세상 고개 숙입니다. 또한 함께 해주신 각 기구의 기구 의장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